마포구와 함께하는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시작을 알렸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학생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7월 한달 동안 근무를 이어가는데요. 이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한달 동안 진행하는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출발을 알렸습니다. 본격적인 근무에 앞서 지난 3일 구청 시청각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이날은 선발된 25명의 대학생들이 참석했으며 배치 부서를 발표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사전 교육을 통해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선발 인원들은 오는 28일까지 구청 부서, 동주민센터 등에서 자료 정리와 민원 안내 등의 행정 업무 보조 및 다양한 일을 수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